유방 촬영술 및 3D 유방 단층 촬영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시는 여성 수검자분들께 유방 촬영술 및 3D 유방 단층 촬영술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방 영상 검사 소개. 일반적인 유방 촬영술. 일반적으로 검진에서 받으시는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하여 넓게 편 상태에서 영상을 얻는 검사법입니다. 검사는 두 가지 각도에서 좌측과 우측을 촬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장의 영상을 얻게 됩니다. 3D 유방 단층 촬영술. 3D 유방 단층 촬영술은 일반적인 유방 촬영술과 마찬가지로 유방을 압박한 상태에서 장치가 회전하면서 유방을 촬영하는 검사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얻게 됩니다. 유방 영상 검사 필요성 및 장점. 유방 촬영술의 장점. 유방 촬영술은 모든 유방 질환을 발견하는 데 기본적인 검사로 조기 유방암 발견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D 유방 단층 촬영술처럼 기계적으로 영상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유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유방 단층 촬영술의 장점. 일반적인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한 후 한 번만 촬영을 시행하기 때문에 비정상적 유방 병변과 유방의 정상 조직이 겹쳐 있을 경우에는 이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D 유방 단층 촬영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속적으로 유방을 촬영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과 겹쳐 있는 비정상적 유방 병변을 보다 정확하게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유방 단층 촬영술은 한국 여성에게 많은 치밀 유방에서 더욱 유용하며 유방 확대 촬영 등의 추가 검사가 감소하게 되어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과 3D 유방 단층 촬영술 동시 검사의 장점. 유방 촬영술과 3D 유방 단층 촬영술을 동시에 받으시면 유방의 실제 영상 정보를 보여주는 유방 촬영술과 재구성된 입체 영상 정보를 보여주는 3D 유방 단층 촬영술이 같이 진행되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을 받으실 때 사회 압박으로 유방 촬영술과 3D 유방 단층 촬영술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방 영상 검사 시 주의사항. 유방 영상 검사를 위해서는 X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임신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방에 바디로션이나 오일 등을 바르시면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되어 검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검진 당일에는 유방에 바디로션이나 오일 등을 바르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시는 여성 수검자분들께 유방 영상 검사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